안녕하십니까. 2021-2022 블루언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 128강 둘째 날 마지막 경기 서인호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백창용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올 시즌 첫 대회 시작인 128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사파타 선수를 시작으로 국내 강호들까지 무난하게 1회전을 통과하면서 아직까지 좀 이변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부터는 세트제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128강부터 64강까지 지금 3세트 경기로 치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바이벌에서 좀 많이 곤란을 겪었던 선수들이 지금 세트제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큰 이변 없는 결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번 대회를 포함해서 총 PBA는 7개 대회가 치러진 후에 월드 챔피언십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PBA는 세트제, 그리고 여자부는 서바이벌이 있기 때문에 좀 여자부에서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특히 이번 시즌에 새로 참여한 뭐 세계 랭킹이 아주 높았던 히다 오리에 선수가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뭐 이변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블루언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 지금 이제 개막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주 블루언리조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PBA는 총 128명, 그리고 LPBA는 64명의 선수가 참가하고요. 대회 상금은 PBA는 총 2억 5천만 원, LPBA는 총 5천만 원의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BA는 세트제, 그리고 LPBA는 서바이벌 다음 세트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선수들 대회 시작인 128강을 펼치게 되는데 현재까지 웰뱅 톱 랭킹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근 선수와 임준혁 선수가 3.0, 그리고 오성욱 선수가 3위, 김경민과 조건희 선수가 공동 4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수들이 우선은 가장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이 대진표는 지난 시즌 성적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네, 일단 서인호 선수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했습니다. 91년에 온양대회에서 준우승한 기록이 있네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는 뭐 생소한 사실은 모습일 텐데 서인호 선수 2000년 이전에 사실 선수 생활을 하던 지금 서인호 선수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 PBA 무대에 처음으로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로울 텐데 오늘 이 상대 선수인 뭐 강민구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펼쳐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이 포인트 랭킹 지난 시즌 4위, 상금 랭킹 4위고요. 일단 웰뱅 PBA 챔피언십 2021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준우승 경력이 참 많죠. 네. PBA를 대표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특히 뭐 강민구 선수는 정말 많은 당구 팬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강민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사실 우승을 할지 한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경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명상 주심, 그리고 윤성민 부심, 양희근 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첫 경기, 모든 선수가 긴장되긴 하겠지만, 특히나 이 강민구 선수를 만난 서인호 선수, 굉장히 또 오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력은 뭐, 강민구 선수보다 정말 많은 구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전 경험에서는 오히려 강민구 선수가 더 높지 않을까 보여져요. 초구를 정하는 뱅킹샷. 서인호 선수, 오랜만에 이런 큰 무대에서 경기를 펼치는데, 자, 또 세트제 초구가 상당히 중요하죠. 서인호 선수가 좀 더 가깝게 배치를 시키면서 초구 가져가는 모습으로 뱅킹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1세트는 서인호 선수의 초구로 시작이 될 텐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래도 128강은 3전 2선승제이기 때문에 시작을 누가 잘하느냐, 1세트를 누가 가져가느냐, 초구도 또 누가 가져가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초구 배치도 중요하고 초구 공략에서 우선은 리드를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짧은 세트제 경기 오늘 서인호 선수의 초반 공략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일단 초구를 가져간 서인호 선수 초구 배치 포메이션. 제가 당구 선수를 시작할 무렵에 그 전부터 뭐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다 보니까 사실 뭐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는 하얀복 2번 어떤 선수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흰 공은 2번 노란공 4번 네, 노란공은 4번이 나왔고요. 네, 중앙과 지금 왼쪽 7번. 배치가 됐고 아, 마지막 네. 7번입니다. 큐볼이 아닌 목적구들은 일렬로 배치가 됐고 네. 큐볼은 중앙에 배치가 되면서 두 공은 우선 다 보이는 배치 공략이 주어졌습니다. 네, 서인호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강민구 선수가 PBA 결승 진출만 4번을 했지만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돌아서면서 준우승만 4번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좀 우승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만큼 강민구 선수의 실력이 탄탄한다는 것을 사실은 많이 보여줬고 자 우승은 없지만 지금 랭킹도 아주 높은 선수임에 틀림이 없죠. 강민구 선수. 올 시즌에는 분명히 우승을 한번 노려볼 텐데 특히 첫 경기에서 좀 중요함이 있죠. 강민구 선수가 기록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니까 예선전, 1회전 네. 특히 128강에서 탈락한 경우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네. 이번 대회도 이변이 없는 한 그렇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다시 한번 초구 배치 포메이션 확인해 보시죠. 2번, 4번, 7번입니다. 직접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뭐 앞돌리기와 뒤돌리기 공략이 가능한 배치이고 뱅크샷으로도 시도할 만한 그런 배치입니다. 네. 자, 서인호 선수가 이제 현장 감각이 조금은 둔할 텐데 자, 오늘 첫 번째 초구 공략부터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1세트 서인호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네, 뒤돌리기로 시도를 했는데 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네요. 직접 구사를 했는데 오히려 길게 빠지고 말았던 장면이죠. 네, 뒤돌리기를 시도해봤지만 첫 공격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이번 대회부터 세트제 확실히 서바이벌보다는 큰 이변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네. 강민구 선수도 같은 뒤돌리기 공략을 했는데 오히려 강민구 선수는 조금은 짧게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보다는 더욱더 조금은 날카로운 두께에서 시도가 돼야 됐던 그런 배치가 아닌가 보여졌는데요. 일단 뭐 경험이 많든 적든 처음으로 대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당구 대회도 적응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구력이 정말 어떤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게 이 당구 종목이었다면 지금은 또 현장에 이렇게 방송에서의 또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건 우선은 실전 경험이 더 많아야겠죠. 일단 서인호 선수가 두 번째 이닝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서인호 선수 뭐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공이 우선은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강민구 선수도 역시나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네. 첫 득점이 우선은 나와줘야 뭔가 긴장감도 풀리고 이제 경기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아직은 두 선수 다 테이블 적응이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비교적 쉬운 배치의 옆돌리기인데
이런 배치의 공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 네, 우선은 목적구가 워낙 가깝게 있었고 회전보다는 각도를 맞춰내는 형태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옆돌리기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차이가 보였죠. 네, 비껴치기. 네,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네, 역시 첫 득점은 강민구 선수가 만들어내면서 지금 포지션 플레이도 어느 정도 돼 있는 형태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일단 3세트에서 두 세트를 먼저 따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기선 제압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서인우 선수는 뭐 초반에 강민구 선수를 흔들어 낼 수 있는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쉽게 경기가 뭐 마무리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강민구 선수가 득점을 이어갑니다. 지금은 조금은 정확도가 필요한 비껴치기. 아, 네. 회전을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역회전까지 사용을 했는데 큐볼이 밀림이 제대로 발생이 되지 못했죠. 네. 빨간 공 오른쪽 코너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됐는데 각도가 너무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3이닝 연속 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서인호 선수 네. 불편한 자세로 시도하는데요. 지금 이 자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시도를 했지만 지금 큐미스가 나고 말았죠. 네.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서인호 선수 첫 득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긴장감은 더욱더 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다시 강민구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강민구 선수 뱅크샷을 참 잘하는 선수죠. 지금 아래쪽 좁은 공간에서 되돌리기를 한번 우선 보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자, 여러 가지 각도로 우선 체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시죠. 지금 흰 공의 왼쪽으로 아, 오른쪽이네요. 대회전 시도네요. 아, 아. 키스가 자, 키스가 도움이 되나요? 아, 네. 와, 이렇게 운까지 따라주네요. 네,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키스를 분명히 신경을 썼을 텐데 오히려 빨간 공과 목적 구간에 키스가 나면서 더 좋은 방향, 도착하기 더 좋은 방향의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 2점. 네, 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연속 득점. 강민구 선수는 조금은 평정심을 찾은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네. 비껴치기와 원뱅크 넣어치기 둘 중에 네, 비껴치기로 가볍게 밀어주면서 자, 지금부터는 짧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이어지는데요.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더 달아나는 강민구 선수. 네, 2점짜리로 뭐 욕심을 내지 않고 착실하게 한 점 한 점 지금 득점을 잘 쌓아주고 있습니다. 네. 네, 회전을 줄여주면서 옆돌리기인데 각도가 이번에도 상당히 크게 서버리고 네. 말았죠.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회전이 너무 많이 작용이 되면서 아래쪽 투쿠션 이외에 장쿠션이 맞아야 되는데 길게 솟구치고 말았습니다. 네, 서인호 선수는 뱅크샷을 시도했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세는 좋지 않았지만 우선 배치가 그다지 어려운 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역회전을 이용한 원뱅크 제대로 공략이 되고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네. 기세를 이어갑니다. 네. 첫 득점이 좀 쉽게 그것도 뱅크샷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템포가 살아나고 있는 서인호 선수네요. 네. 이제 서인호 선수도 조금은 긴장감이 풀린 모습이고요. 네. 지금 네. 그렇죠. 큐미스가 전 이닝에 나면서 네. 이물질이 묻었는데 우선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이물질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서인호 선수가 큐미스가 난 부분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서인호 선수도 5이닝에서 첫 득점이 나오면서 연속 득점, 이제 5-3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 되겠는데 서인호 선수 잠깐 템포를 한번 멈췄어요. 우선 배치는 괜찮은 배치가 나와 있는데 성공을 시키면서 연속으로 이어나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옆 돌리기. 네, 두꺼운 두께로 키스 빼내면서 성공합니다. 네, 지금 공략이 아주 잘 됐어요. 네, 잠깐의 시간이 있었지만 서인호 선수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네요. 득점 이후에 아래쪽으로 목적부들이 지금 배치가 되면서 뱅크샷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뱅크샷을 성공하게 된다면 이제 역전까지 가능합니다. 횡단을 이용한 3뱅크죠. 네, 좋습니다. 멋진 뱅크샷 성공. 이제 6-5. 서인호 선수가 앞서게 됩니다. 지금도 뭐 그다지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인호 선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네. 자, 좋은 득점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우선은 다음 배치들이 괜찮아요. 아, 이 공이 코너로 빠지나요? 더 이상은 이어지지 못했네요. 네.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서인호 선수의 조금 큰 실수가 연속 득점을 지금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5이닝에서 무려 6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인호. 강민구 선수 3뱅크. 네, 뒤쪽인가요? 네. 자, 이렇게 서인호 선수가 역전까지 했기 때문에 강민구 선수가 이제 조금 조급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좀처럼 지금 같은 각도에서 큰 실수를 보이지 않는 강민구 선수인데 우선은 뭐 실패를 했고 너무나 좋은 배치 주고 말았습니다. 네, 뒤돌리기. 1점. 득점. 서인호 선수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강민구 선수가 우선 경기 테이블을 보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쪽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신경을 좀 쓰지 않겠다는 모습인데 네. 바로 전 이닝에 지금 서인호 선수 6득점이 나오면서 강민구 선수 약간 흔들리는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네, 서인호 선수가 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물러났습니다. 네, 이번에도 원뱅크 걸어치기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항상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죠.
오늘 뭐 서인호 선수가 강민구 선수에게는 그런 변수 중에 하나인데 우선은 강민구 선수가 자기 플레이가 좀 제대로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1점. 네. 자, 자신감 있게 리버스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한 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두 선수는 한 점 차. 뭐 완벽하게 공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지금 배치는 조금은 난이도가 좀 있죠. 네, 뒤돌리기 강하게 백스를 피했는데 네. 들어가진 않네요. 각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피드를 사용을 했죠. 분리각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진행이 됐지만 큐볼의 밀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아쉽게 약간의 차이로 득점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 강민구 선수가 좀 좀처럼 제 실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초반 우선 기선 제압은 강민구 선수가 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서인호 네. 선수는 깔끔하게 또 성공을 합니다. 서인호 선수도 이제 다득점이 한번 나오면서 확실히 이제 경기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네. 지금은 좀 편한 표정으로 지금 경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단 당점으로 직접 네 좋아요. 과감한 샷으로 네. 득점 성공합니다. 서인호 선수가 우선은 큰 실수 없이 초반에 4이닝 공타가 있었지만 지금 아주 싹 잊게 만드는 공격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5이닝부터 득점을 많이 가져가니까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에요. 네. 빗겨치기. 아, 이 공은 좀 놓치고 말았네요. 네.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전 조절에서 조금은 실패를 했죠. 오히려 밀림만으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회전이 사용이 되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각도가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가 첫 공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횡단이지만 네.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수나 뭐 첫 경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인데 지금 뭐 강민구 선수로서는 잘 풀리고 있지 않고 상대인 서인호 선수가 지금 초반에 안 좋은 흐름이 끊기면서 지금 자기 쪽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강민구 선수로서는 첫 세트 상당히 힘든 경기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점. 네, 서인호 선수는 8이닝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대회전 시도를 했고 지금은 직접 공략이 되는 긴 각도로 득점이 되는 장면이었죠. 코너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런 것 또한 지금 이 경기에 어느 정도의 운이에요. 그날의 경기 운이 지금 서인호 선수 쪽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공은 또 짧게 빠지고 마네요. 네, 이번에는 득점이 실패하면서 이제 10대 6. 서인호 선수 역시 뭐 구력에 걸맞는 득점이 되지 않으면 지금 강민구 선수를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세이프티가 잘 되고 있는데 강민구 선수가 우선은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네. 경기 감각을 찾아야 하는 강민구 선수. 네, 뱅크샷. 자, 이 뱅크샷이 들어갑니다. 네. 예리한 뱅크샷 성공시켰습니다. 네, 단숨에 두 점 차. 빨간 공이 안 맞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나도 원쿠션 지점이 정확하게
구사가 됐습니다. 침착하게 샷을 성공했습니다. 네, 하나 풀어주면서 옆 돌리기. 아, 이 공을 놓치고 마네요. 여기서 좀 성공을 했다면 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득점 이후에 당연히 포지션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득점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아, 이 공이 또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딸 강민구 선수의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서인호 선수 득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11-8. 이렇게 좋은 기회가 넘어갔기 때문에 서인호 선수 또 놓치지 않고 계속 득점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서인호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오늘 경기 결과 정말 모를 것 같은데요. 네, 강민구 선수로서는 정말 지금까지 쌓아왔던 아직까지 1회전 탈락이 없던 강민구 선수에게 조금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연속 득점 성공. 이제 12-8이 됐습니다. 이번 옆돌리기까지 성공하면서 더 달아나는 서인호. 아오. 뒤돌리기. 강하게 끌어냈죠. 아, 길게 빠지고 말았네요. 네, 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편하게 빗겨치기를 하는 게 좋아 보이는 배치였는데 오히려 이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내려다가 오히려 실수가 나오고 말았어요. 자, 이제 강민구 선수의 기회. 네, 빗겨치기 시도하는데요. 자, 진행 아주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득점 성공. 멀리 있는 빨간 공에 오른쪽으로 빗겨내면서 지금 이 진로를 만들어줬는데 회전량 두께 상당히 뭐 적절하게 우선 구사가 잘 됐던 모습이었고 자, 키스 빼내는 과정이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키스가 나면서 막혔습니다. 강민구 선수도 너무 아쉬운 장면이네요. 첫 번째 키스가 오히려 위험했기 때문에 이 두께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키스는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진행이 됐는데 아, 이 마지막 키스 빼낼 수가 없이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네, 네, 놓치지 않습니다. 한 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13-9. 이번 세트를 끝내기까지 단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서인호 선수가 완벽한 모습으로 경기를 지금 펼치고 있진 않지만 네. 강민구 선수를 지금 압박할 수 있는 경기 운영을 해나가면서 득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첫 세트 희망이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4-9. 자, 지금 짧게 득점이 되면서 마무리될 수 있는 자, 빗겨치기. 세트포인트. 자, 지금도 짧게 진행이 잘 됐죠? 어. 네. 강민구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네요. 강민구 선수는 이번 이닝에서 정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야 또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사실은 오기가 쉽지 않죠. 네. 지금 같은 배치라면 평상시에 서인호 선수라면 10번 치면 10번 다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였는데 지금 득점을 하지 못했거든요. 자, 강민구 선수가 이 기회를 살려낼 수 있을지. 네, 강민구 선수가 차분하게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죠. 첫 득점은 잘 만들어졌는데 옆 돌리기 너무나 예민한 지금 각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민하게 지금 각도를 계산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두께도 얇게 우선은 맞고 말았고 역회전을 이용한 공격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서 나가는 결과로 이어졌죠. 네, 이제 서인호 선수 다시 세트포인트 기회가 왔습니다. 자, 대회전인데 아. 그렇죠. 우선은 강민구 선수도 어느 정도 세이프티를 하면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강민구 선수 우선은 1세트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말 뭐 최선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이런이 3점밖에 되지 않아요. 아, 네, 득점을 더 했죠. 조금은 얇게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 배치가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한데요. 조금은 짧아지면서 지금 득점이 만들어졌고, 네. 자, 옆 돌리기. 우선은 좀 길게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옆 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아 네. 들어갔습니다. 연속 득점. 정말 두꺼운 두께로 코너까지 진행을 시키면서 완벽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이제 두 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자, 과연 강민구 선수가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아, 네. 빗겨치기를 시도했지만 여기서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서인호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줍니다. 아, 키스가 좀 신경이 쓰였나요? 아, 오히려 이 공이 지금 짧게 빠지고 말았는데 네. 너무나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서인호 선수 세 번째 세트 포인트. 돌리기로 대회전 서인호 선수가 지금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각도가 좀 길게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민구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가고 마네요. 아니, 서인호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었는데 이 한 점 내기가 정말 힘드네요. 네, 당구 특히 쓰리쿠션 종목에서 마지막 한 점은 정말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운 득점인데 네. 자, 서인호 선수가 지금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강민구 선수가 이 사이에 따라잡고 있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도 오늘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조금의 실수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마무리까지 2점 남아있는데 자, 뱅크샷보다는 한 점짜리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빗겨치기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네. 이렇게 한 점 차를 또 남겨두고 서인호 선수에게 기회를 넘겨주네요. 지금도 섬세한 컨트롤이 되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강민구 선수도 지금 분위기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상당히 어렵다는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서인호 선수의 첫 세트. 여기서 키스가 납니다. 네,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한 세트 가져가는 게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코너를 돌리는 대회전. 자, 키스가 네, 피했고요. 키스 빠졌고 득점 됐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여기서 득점을 만들면서 14대 14 동점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진짜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포지션 플레이가 됐죠. 자, 마무리 질 수 있는 완벽한 배치가. 이게 뭔가요? 강민구 선수. 중요한 순간에. 네. 너무나도 또 큰 실수가 나오고 말았네요. 아,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에서. 분명히 키스가 있는데 지금 내공이 먼저 나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나 보여졌어요. 네, 조금 급했을까요? 네. 강민구 선수, 뭐 두 선수 다 지금 너무 큰 실수를 보여줬고 네. 자, 더블 쿠션. 아, 이 공도 사이로 빠지고 마네요. 정말 이 경기가 얼마나 긴장되는지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인호 선수 마지막 한 점을 계속해서 지금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세트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가 고민을 해봤고요. 네. 지금 옆돌리기 쪽으로 한번 시도를 각도를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자, 비껴치기 대회전이네요. 네, 대회전. 자, 짧은 쪽으로 진행 괜찮아요? 네, 이어집니다. 네. 아, 강민구 선수 해결을 했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1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0 강민구 선수가 앞서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블루원 리조트 PBA LPBA 챔피언십 128강 경기 서인호 선수와 강민구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세트가 끝이 났는데요. 사실 서인호 선수가 분위기를 리드해가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강민구 선수가 한 점을 내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역시 마지막 한 점은 어느 선수에게나 어려운데 특히 뭐 이 현장 경험이 적은 서인호 선수에게 더욱더 어려운 한 점이 사실은 계속해서 나왔고 그 틈을 강민구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세트를 가져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강민구 선수에게는 너무나도 다행인 경기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강민구 선수가 한 세트를 가져갔고 2세트 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는 뱅크샷으로 시도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네. 이렇게 첫 득점이 뱅크샷 정확하게 지금 득점도 됐고 다시 뱅크샷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강민구 선수로서는 완벽하게 막 경기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뱅크샷. 네. 강민구 선수가 네, 연속으로 뱅크샷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첫 세트를 가져갔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트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너무나 어려웠던 첫 세트였는데 강민구 선수가 끝내 그래도 가져가면서 자, 조금 두 번째 세트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일단 1세트에 비해서 강민구 선수 2세트 출발이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서인호 선수가 쫓아가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배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웰뱅 톱 랭킹 박정근 선수가 공동 1위 3.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버스로 시원하게 감각적인 샷을 보여줬지만 이목적구를 조금은 빗나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죠. 네, 서인호 선수는 공타로 물러났고요. 강민구 선수의 옆돌리기. 네. 네, 들어갔습니다. 강민구 선수가 5대 0으로 달아납니다.
아직까지는 뭐 강민구 선수가 완벽한 모습은 아닌데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배치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뒤돌리기. 이적. 네, 이번에는 얇은 두께 공략이 제대로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민구. 아무래도 서인호 선수는 1세트가 참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경기가 오히려 아주 쉽게 지금 끝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3점. 네, 강민구 선수가 계속 이어가죠. 뒤돌리기 성공합니다. 자,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배치에서 큰 고민 없이 우선은 칠 수 있는 배치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강민구 선수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공은 아래쪽으로 끌어주면서 자 옆돌리기 짧게죠. 네, 이어지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아, 강민구 선수가 1세트에는 조금 긴장했는지 제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데 2세트에는 또 바로 돌아오네요. 네, 이렇게 경기가 조금 풀리는 모습이 보이면 강민구 선수 뭐 득점 만들어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쉽게 세트가 끝날 수가 있죠. 네. 아, 지금 코너를 너무 깊게 돌았어요. 네. 거의 뭐 동시에 맞는 듯한 현상이 나오고 말았는데 강민구 선수로서는 득점이 우선 끝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두 번째 이닝에서 4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얇은 두께로 공략이 제대로 되네요. 두 번째 이닝에서 서인호 선수의 2세트 첫 득점이 나옵니다. 좀 뭐 가까이 있는 공을 얇은 두께 회전량을 어느 정도 이용을 했던 뒤돌리기 짧게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배치에서의 또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로 이어지면서 너무나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서인호 선수가 이대로 무너지나요? 자, 다시 강민구. 스핀볼이죠. 빗겨치기로 회전이 끝까지 남아있는데요. 자, 힘이 참 이렇게 틈을 남겨두고 공타로 물러납니다. 네. 힘도 다 소진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회전량도 다 풀어지고 말았죠. 아쉽게 두 공이 가깝게 근접은 했지만 득점이 되지 않고 뱅크샷 기회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서인호 선수의 뱅크샷. 대회전으로 공략을 했는데 뱅크샷을 노려봤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각도로는 나올 수가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조금 더 짧게 진행이 되고 득점이 되지 않았죠. 자, 강민구 선수는 득점 성공. 너무 공간이 좁지 않았나 보였는데 강민구 선수 좋은 힘 배합을 해주면서 밀어서 바운드죠. 네. 네. 다시 한번 쿠션으로 들어가고 이목적구로 찾아가는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적응을 또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9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횡단을 시도하지 않나? 네, 네, 횡단샷. 네, 내려갔죠? 네. 좋습니다. 멋지게 득점 성공하면서 이제 10대1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왜 옆돌리기와 횡단 중에 사실은 뭐 선택을 하는데
강민규 선수는 횡단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는 판단하에 횡단 시도를 한 거죠. 네. 자, 옆 돌리기. 네, 이어지죠. 네. 연속 3득점. 예민한 각도의 옆 돌리기였는데 지금도 회전량 끝까지 작용이 되게끔 부사를 해주면서 이목적구 살짝 맞고 옆으로 나오는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한층 1세트보다는 여유가 생긴 표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조금씩 틀리던 정확도에서 득점이 계속해서 지금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강민구 선수 자신을 완벽하게 지금 믿으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나갑니다. 12-1. 지금 두 번째 세트에서는 단타가 없이 계속해서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번엔 과감하게 원뱅크로 자 2점짜리 노리는데요. 네. 자, 진행. 아, 좀 모자라네요. 네. 이번 뱅크샷까지 성공했다면 거의 뭐 2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끝낼 그렇죠. 수 있는 네. 샷이었는데 플러스 형태로 직접도 가능했는데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네. 오히려 원뱅크 시도를 했고 진행이 잘 됐지만 득점이 우선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2세트는 1세트와 반대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인호 선수가 이제는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요. 아, 대회전 시도였는데 목적 구간의 키스 빼내질 못했네요. 네. 서인호 선수로서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우선 1세트에서의 그 마지막 한 점이 계속해서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참 네. 아쉬울 것 같습니다. 서인호 선수가 그래도 1세트에 차근차근 좀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렇죠.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실히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세트였는데 네. 우선 그거를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민구 선수는 1세트를 잡으면서 2세트에서는 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더욱더 차분한 모습으로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고 네, 이번에도 뱅크샷 시도를 합니다. 네, 조금 고민을 해봤고요. 아, 네. 우선은 뭐 맞지는 않았지만 원하는 대로 지금 공격은 해주고 있어요. 지금 배치는 뱅크샷이 조금 더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한 거죠. 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인호 선수에게 어려운 배치. 원뱅크. 아. 지금 원뱅크가 아닌 투뱅크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강한 힘 때문에 일목적구를 맞고 나오면서 너무 큰 각도가 만들어지고 말았죠. 속도 조절에서 조금은 실패가 있었네요. 네, 서인호 선수가 1세트 5이닝 때 무려 6득점 좀 몰아치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추격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강민구 네. 선수도 여기서 막힙니다. 강민구 선수 오늘 비슷한 형태의 뒤돌리기 첫 번째 세트에서도 사실은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 뒤돌리기가 조금씩 길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서인호 옆돌리기 시도를 했는데요. 지켜봅니다. 네. 네, 득점 성공. 오랜만에 득점을 성공한 서인호. 서인호 선수도 저는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기본 배치 공략을 해줬습니다. 뒤돌리기 짧게. 뒤돌리기까지 성공하면서 연속 득점.
차근차근 득점을 쌓아갑니다. 지금 뭐 벼랑 끝에 몰린 건 서인호 선수이기 때문에 다득점이 크게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두 번째 세트 가져가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 세트를 서인호 선수가 잡아야만 이 경기를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조금은 빠르게 쫓아가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이 공도 지금 득점이 되지 못했어요. 빗겨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두 점짜리 원뱅크 넣어치기 시도했죠. 하지만 비껴갔습니다. 네, 자. 여기서 또 키스가 나네요. 이번에는 한 번 더 욕심을 내볼만 했는데 오히려 강민구 선수는 좀 더 정확도 있는 공격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네, 신중하게 샷을 해봤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뒤돌리기. 네.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예리한 두께 공략이 좋은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두 선수 점수 차가 있지만 서인호 선수가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인호 선수 확실히 뭐 실력적인 부분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스트로크하는 거나 전체적인 모습에서는 들어가죠.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과는 조금은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네요. 네,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서인호. 상당히 다시 한번 집중력을 높이고 있는 서인호 선수의 좋은 공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 네. 아, 저 좁은 공간 사이로 빠지고 말았네요. 지금은 네, 짧은 각도가 아니라 이제 길게 구사를 했는데 네, 저 틈 사이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네, 네. 더 이상은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12대 5. 자, 강민구 선수. 네. 네. 넘어지죠? 득점 성공하면서 이번 세트, 이번 경기 두 점을 남겨둡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두꺼운 두께로 공략을 해주면서 자, 뒤돌리기 바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자 이런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에 우선 득점이 됐기 때문에 자, 강민구 선수 마무리까지 좀 멀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컨트롤 해주면서 네. 다시 한번 뒤돌리기 예리하게 네. 샷을 하면서 성공합니다. 매치포인트. 자, 완벽하게 득점이 만들어졌는데 이목적구 빨간 공이 너무 정타로 맞으면서 오히려 배치가 조금은 어렵게 배치가 돼버렸네요. 자 이제 이번 경기까지는 단 한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횡단인 자, 횡단샷. 네, 내려갔습니다. 네,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강민구 선수가 이렇게 1, 2세트 모두 가져왔습니다. 64강에 진출하게 됐네요. 네, 강민구 선수 좀 힘든 경기를 펼쳤어요. 첫 세트에서 사실 상당히 고전을 겪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첫 세트 끝끝내 우선은 잡아내면서 네, 두 번째 세트까지 이어지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강민구 선수가 1세트 위기가 있긴 했지만 2세트에서 자신의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원인은 우선 1세트를 잡아낸 게 강민구 선수에게는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고 자, 두 번째 세트는 뭐 강민구 선수의 스타트 초구 공략이 워낙 또 뱅크샷으로 잘 이어지고 뭐 스타트가 워낙 좋게 되다 보니까 강민구 선수
조금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세트로 이어졌습니다. 1세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서인호 선수가 마지막 한 점이 세트 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무려 점수차도 상당히 많이 나 있었고 그 마지막 한 점이 끝내는 오늘 뭐 경기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네요. 네. 이렇게 강민구 선수가 1, 2세트 모두 가져오면서 6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민구 선수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진달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